근데 왜 자수는 언제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이제 조만간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신이 지금 들어오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은 삼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나뭐 하나만 여쭤볼게.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말고 그 전에 결혼할 사람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만날 사람도 없었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결혼 운기가 너무 뒤처졌어. 얼른 그 전에 들어왔어야 되거든. 뒤로 너무 뒤처지다 보니까 삼신이 왔다가도 가는 형국이야. 근데 원래는 남자가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왜 그러면은 지금 결혼 운기가 지나가 버렸어, 엄마.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 아직까지는 그 전에는 들어섰다고 하지만은 왔다가 지금 신축년에는 그런 삼신의 기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애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올해 수전에는 조금 넘어야 된다. 올해 수전에는 조금 넘어야 되고 사실은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들어와. 애는 들어 있겠어요? 애가 하나는 보여. 아들님이 하나가 보이거든. 하나가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내년에는 이제 내년보다는 원래는 내년 순에도 삼신이 들어오는 기운이 약하게는 있어. 근데 내년에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내년에는 아홉수다기 때문에 몸으로도 많이 힘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삼신 기운이 조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내후년 이렇게 조금 들어오려는 그 운기가 그렇게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이나 그렇게 내년보다는 한 내후년, 내후년을 조금 바라보셔야 돼. 내년에 조금 약해 운기가 삼신 운기가. 근데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조금 몸이 힘들 거니까는 몸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은 까딱 잘못하면 안 좋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조금 몸 관리를 내가 조금 잘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엄마, 나뭐 하나만 여쭤볼게. 여기에 우리 같이 부채방을 들었던 사람 없어? 절에서 빌었다든지. 없는데요. 그 아빠 쪽이나 엄마 쪽에 없어? 시어머니가 절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여기에 엄마 그 주위에 할머니 두분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있어요. 그 할머니 혹시 무자 할머니라는 소리 못 들었니? 자식이 없다고요? 예. 있지? 예. 어디 쪽에? 아빠네 쪽 있지? 예, 남편 여기 쪽. 무자 할머니가 내려오는데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한이 많고 원이 많은지, 이 시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한이 많고 원이 많은 할머니라고 그래. 그 무자 할머니가. 근데 자식을 위해서도 문총이도 빌었다고 그런다. 근데 여기에 우리 같이 빌었던 분이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문총이도 빌어야 되고 절간에서도 보살처럼 살아야 된다는 어머니가 내려온다고 그래. 근데 이 집안에 청춘에 간 사람이 내려온다. 결혼 못하고. 그런 건 엄마 모르셔. 일찍 가셨다. 결혼 못하고 가셨던 분. 아주버니가 4살에 아주버니가. 예. 근데 이 집안에 아빠네 쪽으로 있잖아. 조상이 조금 한이지고 원이죠. 그건 무슨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안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도 나와야 돼. 남편 쪽이에요. 엄마네 자식들이라든지. 다른 자식이라든지. 거의 못 갔어요. 못간 집이 있어요, 거의. 그렇죠. 몇 집.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엄마야 조상이 한이지고 원이지고 결혼은 못하고 억울해서 간 사람들이 굉장히도 많아. 그리고 자식을 위해 빌었던 집안이라고 빌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조상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 빌었던 게 하나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 집안에 결혼 못한 자손들이 분명히도 그 많아야 된다고. 근데 엄마네 가정으로도 자식이 결혼을 못했던 분. 저 친정 쪽이요. 아니, 엄마네 자, 그 딸님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저는 아들 하나고 다른 형제들도 다 둘씩 있는데 뭐 그냥 뭐 아직 50대였는데 아직 못 갔어. 지금 몇 있어? 우리 자손 말고 저기 그러니까 엄마네 자손도, 남편 쪽. 그러니까 아빠네 자손 쪽도 그래, 형제 쪽도 근데 엄마 자식. 엄마는 실남자.
저 친정 쪽이요? 친정이 그러니까 딸님이 있잖아. 그리고 또 아들님이 있잖아. 아들님이 결혼을 그래서 못 간다고. 아, 그래서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는 조상의 정신이 없고 결혼은 못하고 가서 한이진 조상들이 많고 일찍 간 조상이 많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결혼은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갈 생각이 없다고 그런다. 그럼 결혼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 아들님이 있잖아요. 네. 아들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결혼할 생각이 없을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리고 이 아들님도 집안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그래요? 아빠한테 불만 없어? 모르겠어요. 말 안 하니까. 왜 엄마가 그거를 몰라? 우리 아들이면 뭐예요? 직장 다녀요. 무슨 직장 다녀요? 그냥 회사 다녀요. 근데 이 아들님도요, 사실은요, 어딘가 한 곳에 정착을 못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내가 어느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했잖아.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내가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돼야 된다고. 이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8년 됐지? 10년? 네, 오래됐어. 열심히 다니는데요. 다니는데 내가 원래 한 곳에 정착을 못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정착은 못 해야 되고 내가 일부종사 못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아들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아들님이 속내를요 그 누구도 모를 거야. 왜 표현이 안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 아들님도요 지금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은 언제 하냐고 궁금하다고 하지만은 이 여자가 옆에 있지가 않아. 그리고 이 아들님은요 서로 거꾸로 태어났어. 여자 기운이 굉장히 더 강한 자손이야. 여기는 남자 기운이고 거꾸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아들님은 지금 결혼을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옆에 여자가 보이지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면 여기는 조상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요 엄마 집안에 다 명이 짧아. 절 집안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빠네 쪽 있죠? 원래는 명이 다 길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래서 자손이 중요하다 귀하다고 못 들어봤어? 그 이신에 글쎄요. 자손들이 굉장히 귀해요. 왜? 그 윗대부터 무자 할머니가 내려오고 자식을 위해서 무초기도 빌고 명을 위해서도 무초기도 빌었다고 빌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다 이 씨가. 근데 어린 나이에 가고 한이 있어서 가고 원이 있어서 간 조상들이 너무도 많아. 그러고 또 우리처럼 빌던 할머니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조상이 무척이도 빌어야 되는 집안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결혼을 못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엄마야 조상을 많이 대우하고 빌어야 돼. 그러는 수밖에 없어. 왜? 조상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한진 조상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또 집을 또 옮겨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그것 좀 여쭤보려 했는데 조상 얘기에다 시간 다 가겠네요. 엄마 올해보다 내년에 파세요. 팔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조금 파면 있어야 돼 원래는 문서가 갖고 지니고 있어야 돼. 아, 팔 것 같으면 내년에 팔고 안 팔 것 같으면 그냥 지니고 있어요. 그게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왜 그러면은 내년에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문서로 뭐가 이동수가 들어와. 네. 그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요. 남편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기 말띠요. 54년생. 68? 예. 조금 엄마 지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니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집도 하나밖에 지금 없어가지고 팔아도 어디 갈 데도 마땅치도 않고
근데 그거를 지금 엄마 판다고 하, 그거를 지금 내놓는다고 한다면은요, 그 돈이 다 샌다. 그래요? 세고, 어쨌든 간에 그게 조금 더, 값어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금 진위로 더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엄마가 이동이나 아빠도 이동이 들어오면 그걸 파는, 그거를 내, 문서를 내 보냄으로써 조금 금전이 다 흩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지니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직까지는 그 문서를 내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팔, 꼭 팔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이야. 올해보다는 내년이고. 땅은요? 땅을 뭐 팔아야 되나? 아니요, 말하면. 언제쯤 그게 돈이 되게 될까요? 근데 그 땅은요, 엄마 아직까지는 가격치가 안 나와요. 더 있어야 돼요. 이게 1, 2년으로 될 게 아니라고.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고. 돈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으면 돈은 돼, 지금보다는. 근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게 집도 저는 1층이고 너무 오래 살고 썩 오르지가 않은 집이라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엄마 팔 것 같으면 내년에 팔고요. 그게 근데 판다고 해도 돈이 내가 그거를 문서를 내가 내보내면서 새로운 문서를 잡으면서 내가 뭔가 금전이 모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새나가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내년 수준에는 문서를 내가 팔아야 된다면 내년에는 꼭 내년에 팔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팔아야 되고 근데 그거 팜으로써 금전이 흩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이 살 때만큼 살고 아직까지 오를 만큼 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판다고 해서 그게 흩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서가 내가 그거를 지니고 있어야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내 문서를 팔고 새로운 문서를 잡아야지 지금은 그 새 문서를 잡는다고 해도 돈이 흩어진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딱 문서가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서는 갖고 있어도 괜찮아 근데 문서를 팔 거 같고 새 그 문서를 내 집을 팔고 새 문서를 잡을 것 같으면 내년에 하세요. 네. 그나마 그래도 내년 수전이 다른 때보다 더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조금 그 문서를 엄마 이름으로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아빠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가지 말고 팔고 집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것 같으면. 살 것 같으면. 엄마, 살 것 같으면 엄마 명의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그것도 손해는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손해라는 게 뭐냐면 엄마, 지금 그 문서를 판다고 해도 흩어진다고. 금전. 그거를 팔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새롭게 그 돈 갖다 다른 집을 산다고 해도 그 문서를 잡음으로써 우리가 금전이 모여야 되고 좋아야 되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새 문서를 잡으면서 흩어진다. 근데 아빠보다 내년에 문서를 잡을 거면 엄마 기운이 더 좋기 때문에 엄마 명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다는 건 별로 보이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잖아. 엄마 여기는 조상이. 조상을 뭘 해줘야 돼? 여기는 조상이요. 있잖아요. 일찍 결혼 못하고 간 조상들이 무척이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남편 쪽에 결혼 못한 사람들 무척이도 많을 거야. 내 아들님이 아니어도 무척이도 우리 시댁 쪽에 많을 거라고. 안 많아요? 네. 안 많아? 아니, 요즘 애들이 다들 못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요. 요즘 세태가. 그래서 그래. 요즘에는 어느 집이든 다 있으니까요. 옛날에. 근데 엄마, 생각을 해봐. 요즘 애들이, 요즘은 결혼 때가 너무 늦었다고, 조금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님이? 39이요. 그리고 거기 시댁에 결혼 못한 분들은? 48? 50대도 있고 48대도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엄마야 결혼은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한다고 하지만 쉬운 여덟, 48, 뭐 쉬운 살이 넘고 48이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니? 생년 안 받나?
아니 엄마야 너무 서답하지 말고 세 명이 네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하다고요? 어? 지금 늦게 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나마 서른 후반대 그래 마흔사 초반이라 때까지는 네. 괜찮다고 해 늦게 가는 근데 마흔사도 요즘 늦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뭐 조상 뭐 하면 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엄마 마흔살 후반이 넘어가고 쉬운 살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냐고 그렇죠. 그것도 추세라고 엄마는 생각을 아니 아니 쉬운 마흔 중반은 어렵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 예. 왜 그러면은 그런 추세라고 해서 그러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거는 이 집안의 조상이 한해지고 원해지고 결혼을 못해서 간 조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 할 생각이 없어야 돼. 근데 하나같이 다 우리 이신의 편에 그런다는 거는 문제가 조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애 못난 할머니가 없냐고 있다며. 무자 할머니가 두 분인 할머니가. 아까 그랬잖아. 그 할머니가 무척이도 빌었고 한이 지고 원이 졌다. 그리고 이 집안에 결혼을 못하고 일찍 간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 중에 우리 이씨 형제들 중에 결혼을 못해야 되는 자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안에는 조상은 굉장히도 그 조상을 닦아야 된다. 무슨 말이야? 재산은 누가 지내요? 큰 집에서요. 엄마네는 가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말았다 아니 코로나 말고 그 전에 전에는 가요 잘 갔어? 네 그래? 근데 왜 조상에서 이렇게 화딱지가 나고 저희한테요? 아니 조상 자체가 잘 제사도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딱지가 나고 답답해 죽겠지? 아 그래요? 시 어머니는 잘 살아 계셔요?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예. 언제 돌아가셨어? 한 몇 년 됐지? 8년? 할아버지는 2005년이었어. 근데 시 잘 생각해 엄마. 이 시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그래도 빌었기 때문에 집안이 그래도 돌아갔다. 근데 이 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조금 더 정신이 없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글쎄요. 아무튼 이 집안은요 엄마 조상이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안에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 안 하고 못 가는 사람이 무척이도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다가 자손들이 이 이신의 가문의 씨가 없어야 된다고 이해를 해? 큰 집에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둘인데 결혼도 했어요 아들? 네 아들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아들 낳았어? 아니 딸만 거봐 이 집안이 뭔가 씨가 그래 왜 그러면 조상이 한이적고 원이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씨네 아들님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뭐야 아빠네 형제 중에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야 하나 그, 있어요 한 명 있어? 네. 몇째가 낳았어? 셋째 우리 밑에요 셋째 셋째가? 몇 살이에요 그럼? 두 살 난전하는 네. 동안 이제 관리 잘 해줘야 될 거야 이 집안에 이 집안에는 조상의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은요 여기는요 조상을 어떻게 해든 잘 닦아야 돼 명심해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씨가 말린다 이 집안에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셋째가 그러니까 아빠 동생이 있잖아 아빠 동생분이 자식을 자손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은 거잖아 그러면 네. 그분이 몇 살이에요? 35
그러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엄마 자손이 굉장히 귀해요. 옛날부터 굉장히 귀했거든. 귀하기 때문에 이 집안의 조상을 굉장히 잘 닦아줘야 돼. 명심해.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거는 추세가 아니다. 엄마는 좀 잘 생각을 해봐. 어? 그것도 한두 명이면 괜찮아. 한 명이면 괜찮아. 근데 집안이 뭔가 하나같이 다 그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어? 너도 물어보고 없어? 너 집 그거? 그냥 조상 그럼 모셔야 되는 거네요?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조상을 많이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집안에 조상을 닦아줘 자손들이 하나같이 다 승승장구가 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이거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그거야. 아들님이 장가를 못 가고 우리 이 시내 집안들이 40살이 넘어고 50살이 넘어서 결혼을 못 가는 자손들이 많다는 거는 이 집안의 조상이 하나같이 정신이 없다. 한이 지고 원이 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상을 잘 닦아내는 수밖에 없어. 그거는 결혼의 추세, 늦게 하는 추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조상이 문제가 있는 거야. 잘 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들이면 아직까지 여자가 없어, 주위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제 간다는 것도 없네요. 할 마음이 없다고 엄마야. 그러니까요. 본인이 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조상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정신이 없어서 자손들이 다 하나같이 자손들은 혼인을 못 이루든지 가정을 못 이루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딸님들은 결혼을 해. 잘. 근데 이 딸 사위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엄마.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는 넣어드리지 못하고 엄마가 그렇게 보실 거예요. 뭐 아들님 보시고 딸님 보시고 남편님 보시고 다 보실 것 같으면 예약을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뒤에도 손님이 있고 그 시간 내에 빨리 받으려야 되니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엄마가 예약을 따로 하셔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우선은 엄마가 궁금해서 아들 결혼 못하고 딸님은 아까 삼촌 애기는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몸조리는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고는 이제 집안의 문제는 그런 조상 문제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집은 제가 아까 언제 하라는지 말씀도 갖고 있어라. 팔 것 같으면 내년에 파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엄마 조상 많이 빌어야 돼. 명심해. 엄마 종교가 뭐예요? 왜 엄마는 시어머니 왜 안 빌어요? 안 빌고 살아? 박편에서 이씨로 들어왔으면 그래도 자손이 빌어지. 그 밑에 그렇게 빌던 공줄이 있는데 뭐 힘 있고 그렇게 안 빌어 엄마는? 그러면서 뭐 이런 거를 전부로 왔어? 그것도 엄마의 문제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내 자식을 그러는 거는 여기는 조상의 문제니까 그거는 엄마가 조금 어디 가서라도 조상을 위해 많이 닦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